보름 전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고향인 미국 휴스턴에서 열렸습니다. 휴스턴의 한 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유족과 친구, 경찰에 의해 살해된 다른 흑인의 가족 등 500여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습니다.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장례식에서 참석자들은 인종차별의 종식과 전 세계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. 46살 플로이드의 유해는 한 휴스턴 외곽 묘지에 어머니 옆에 안장됐습니다.